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21일 제가 있는 이 브뤼셀은 오전 8시 37분입니다. 오늘 서울에서 있었던 대법원의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확정 판결, 요지는 2017년 대통령 선거에 저음해가지고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 조직적이고 기계적인 대규모 댓글 조작 여론 공작을 했다. 징역 2년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사직을 상실하고 이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지난 16일 이 한국에서 7대 종단을 대표한다는 사람, 종교계의 7대 종단을 대표한다는 사람들이 대법원에 김경수 지사 선출을 위한 종교인 대표자 탄원서란 걸 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무슨 종교인 대표자라는 이게 말이 성립이 됩니까? 종교인 대표자, 종교인들이 대표자를 뽑습니까? 이런 오만한 일종의 이거 사칭 아닙니까? 종교인을 누가 대표합니까? 어떻게? 자, 그런데 그 내용이 더 가관입니다. 우선 여기 탄원서에 서명한 사람들이 누구냐?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개신교 이홍정 목사네요.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총무, 천주교 김희중 대주교, 교회 일치와 종교 간 대화위원회 위원장, 원불교 오도철 교무, 원불교 중앙총부 교정원장이랍니다. 유교 송진우 성균관장, 천도교 송범두 교령, 민족종교 이범창 회장,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이분들이 공동 서명을 했다는 겁니다.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만난 김경수 지사는 기존 정치인과 달랐습니다. 본인의 명예를 앞세우기보다 시대의 정신을 고민하는 정치인이었고, 진영을 대표하기보다 국민과 사회의 통합을 위해 실천하는 정치인이었다고 이렇게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오늘 확정 판결로 이 주장이 다 거짓말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시대 정신을 고민한다니요. 김경수가 시대 정신을 고민합니까? 그럼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뜻입니까? 부정선거 하는 게 시대를 고민한 결과입니까? 기존 정치인과 달랐다는 어떤 이런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기존 정치인보다 더 나쁘죠. 그게 종교 이름으로 이런 글을 썼다는데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사회의 통합과 화합을 강조하는 우리 종교인들이 김경수 지사를 위해 탄원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경수란 사람은 참 지고지순한 인물이다는 걸 전제로 하고 완전히 사람을 오판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종교인 대표자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못 봅니까? 종교인이라고 하면은 마음을 비우고 인간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그 현명하고 아주 정확한 시각을 가진 분이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의 통합과 화합을 강조하는 우리 종교인들이 김경수 지사를 위해 탄원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했지만은 결국 오늘 확정 판결로 이게 오판으로 밝혀졌으니까 7대 종단 지도자들 여러분 빨리 사과 성명을 내세요. 종교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김경수의 경남 도정과 관련해 이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한때 주춤하던 경남 경제는 다시금 성장하고 있다. 스마트 산업 단지를 시작으로 낙후됐던 제조업이 첨단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 경남 경제는 조선과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다시 성장하고 있다. 아니, 이게 용서를 바라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꼭쓴게 누가 뭐 서준거에 도장을 찍었다고 봅니다만은
종교인들이 이렇게 경제인처럼 이야기하면 됩니까? 종교인과 경제인은 문법이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건 또 무슨 질병관리본부장처럼 이야기합니다. 확산과 방역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종교와 지자체 간 갈등이 있기도 했다. 그렇지만 경남도는 김경수 지사가 먼저 나서서 직접 우리 종교계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 방역 방안을 만들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었다. 그리하여 경남도는 타 시도에 비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적었을 뿐 아니라 우리 종교인들도 기꺼이 방역 행정에 적극 협력할 수 있었다. 아니, 그래서 용서해달라 이겁니까? 이게 종교인들이 해야 될 이야기입니까, 이게? 종교인들이 이제는 완전 행정관료 수준으로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또 이게 지역주의를 앞세웁니다. 부울경 메가시티와 관련해 과거 경남과 경쟁과 갈등의 대상이었던 부산, 울산과 함께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과거 행정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다. 김경수 지사의 호소에 대다수 도민들이 공감하고 호응했기 때문이다. 재판받는 모든 사람은 단 한 명이라도 법 앞에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흔들림 없는 원칙이라고 알고 있다. 마찬가지로 김경수 지사의 재판도 오해로 인한 억울함이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아니, 김경수에 대한 특검 조사 1심, 2심 재판 결과를 모조리 부정하고 있습니다. 모조리. 그러니까 이 요지는 억울하다는 겁니다. 김경수라는 사람 억울하니까 재판 좀 잘하라는 충고입니다. 대법관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경남을 넘어 우리 사회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한다. 아름답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종교계 인사들의 이 이야기는 아름답지 못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답다. 아름다운 것은 정의가 바로 서면은 그 사회가 아름다워집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대로 하면은 권력층의 비리는 대법원이 좀 덮으라는 요지 아닙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권력에 이렇게 빌붙는 모습을 보입니까? 이게 지금 중세로 돌아간 겁니까? 중세에는 종교가 정치를 지배했는데 요사이는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는 이제 권력이 종교를 지배하는 모양이죠. 이야, 정말 뭐 그 이하는 읽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종교를 빙자해가지고 권력에 아부하고 그리고 함부로 이 재판에 관여하려고 하는 이 오만을 이 칠대라는 말도 참 웃기는 이야기는 있지만은 종교에 뭐 크고 작은 게 있습니까? 이 종교계 또 스스로 대표자라고 자칭을 했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명예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확정 판결로 이분들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사실관계에서 잘못되었다 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정의라는 것은 사실을 기초해야 합니다. 사실을 먼저 확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의를 세운다면은 그 정의가 자유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처럼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 정의를 먼저 놓고 거기다가 사실을 구겨 놓으면은 그 정의는 국가폭력이 됩니다. 거기에 견제를 해야 할 이 종교계 인사들이 권력에 아부하는 이 말. 그런데 꼭 탄원서를 내려면은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게 이명박, 박근혜, 이재용 세 사람을 이번 8.15에 저음해가지고 사면, 복권, 석방해달라고 탄원서 내는 게 순서에 맞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